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40세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하지 않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고, 그것 때문에 도망가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모세야 모세야, 이제 하나님이 이 소명이죠, 불렀어요. 그러면서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건 네 주권을 양도하라.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네가 이 족속을 가나안 땅 인도하라, 이겁니다.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여기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인도하라가 아니고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우리가 뭐 주의 이름 같지만 우리가 할 힘 없어요. 단지 내가 하겠다.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가라 하면 가, 오라 뭐고. 우리는 마을막대기 지팡이 같은 건데 우리가 뭘 주의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한다고 하면 큰 착각이에요. 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 대신 너는 믿음으로 반응만 해. 가라 하면 가, 오라 하면 인도하여 내게 할게. 내가 내게 하겠다. 얼마나 이게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한다면 부담돼요. 뭘 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 해요. 우리는 단지 가라 뭐 오라 뭐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지 뭘 하겠어요?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근데 내가 뭐가 내, 어떻게 내가 이러니 하겠습니까? 또 모세가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건 아브라함 약속이기 때문에 된다, 이제 계속 가라는 거죠.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설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장 보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또 잡으니까 지팡이 되고, 이런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하나 함께 한다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모세가 13절에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끝까지래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야, 내가 이제 소원이 풀어졌네. 아주, 쨍하고 배틀 났네. 내가 이제 대장되고 왕 되겠네. 이런 게 아니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철저히 깨집니다. 나는 못 알아. 보낼 만, 이렇게, 지팡이가 뱀이 되고 한걸다 보여줘도, 나만 같으면 껑충으로 좋아가지고 까불 건데, 전혀 그러네. 보낼 만한 자 보내셨어. 완전히 자기 무능을 알아요. 80세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하셔요. 네 용하러 있잖냐? 가져가!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도 그냥 설득 하다가 버티니까. 그런데 나중에 18절 보기, 18절, 4장 18절, 시작. 모세가 이들에게 돌아가서 그 얘기를 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는지 보려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들에게 평안히 가라. 다 모세가 입이 무거운 사람, 입이 무거운 사람. 장인한테 하나님 나타났어라. 보시오, 지팡이 드니까 뱀 됐고요. 내가 이제 대장이 됐어요. 그런 말안 해요. 하나님 나타났다 말도 안 해줘. 지금 장인이거든요. 그런 관계인데도 꽉 입을 다물어. 여러분, 영적인 일은요, 꼭 말을 하면 마귀가 꼭 있어요. 말안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내 형제에게 돌아가서 생존하였는지 보고 가고 싶다. 딱 비밀을 붙여요. 엄청난 이 국가적인 이 문제를 하는데, 꼭 입을 다물고, 내가 생존했는지 보고, 이런 가운데 다. 근데 여기서 뭘 했냐면, 이제 비장 각오를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딱! 이제부터는 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계속 줄다리기래요. 안 간다고 가라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한 번 딱 결단했으면 이 사나이가 대장부가 뭐 딱 한 마음 먹으면 가야 되거든요. 변덕불은 안 되거든요. 충성 그대로 가야 되죠. 그 다음부터는 끝까지 가요. 끝까지가. 그 전에는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마음 먹으면 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5장에 보니까 이제 가서 모세 아론이 바로에 갔어요. 내 백성 인도하겠다고 석방시키라고 포로로 지금 노예로 지금 이렇게 많이 부려먹었는데 내놔라고. 여러분 맨정신으로 이런 하겠어요. 맨정신으로. 아니 세계 제일 강대국 바로왕한테 지팡이 갖고 둘이 가서 뭐 하겠다 바로왕 말 듣겠어요? 근데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모세를 훈련시켰고 보내야 돼.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천사 보내든지 바로 죽여버리든지 끄집어내면 되지. 아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세요. 바울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 자로서 그러거든요. 오늘 하나님 우리 사람을 쓰지 않으면 안 해요. 일 안 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원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원칙이. 예. 귀신아 나가라고 해야 귀신이 나가지 하나님 직접 안 쫓아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도 우리가 해야 돼. 이게 영적 원리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 분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갖고 맨정신으로 여러분 주의 일 진짜 크게 사는 맨정신으로보다 미쳐야 돼요. 저 사람 뭐 기도에 미치고 막 정신 아니 좀 정신 좀 차라. 내가 미쳐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 혼자 넣으려는 것이 그리스도의 나는 날 강권한 사람 바울이 미쳤다고 했잖아. 연병을 했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진짜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뭐 이용도 못 사면 10일 동안 금식하는데 산에 가고 금식하면서 철야해서 아이 금식돌인데 나 건들지도 말라고 10일 동안 엎드려 있는데 누가 못 봅니다. 막 불덩을 해야 되고 나 막 이렇게 말해도 별 역사가 나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이 얼마나 미쳤는가, 성령에 미쳤는가 그거 보면 하나님 사람이에요. 절대 그렇게 안 하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래도 바로 항복 안 해. 근데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그 열 가지 재앙 내린 것이 애굽의 신들을 벌한 거예요. 오히려 강팍해. 계속 하나님 강팍해. 항복 못 안에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바로 강팍해도 오고 그래야 계속 열 가지 하나님 계획 열 가지 재앙 내릴 계획이 있거든요. 한 번 두 번에 항복해 버리면 그 다음 무서 먹잖아요. 강팍해 오고 때리고 강팍해 때리고 완전히 가고 딱 하나님의 각본이에요. 그리고 나서 딱 끄집어내는 놀라운 것이 430일 마친 날에 하루도 안 틀려. 우리는 뭐 때문에 이렇게 줄다리고 힘든가 모르겠네. 430일 마치는 날 하루도 안 틀리게 딱 끄집어내. 우리는 지금 보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도 안 하고 이렇게 줄다리고 이러실까 다 알고 있어. 다 알아. 그날 하루도 안 틀려. 정확하게 6월절 예수님이 6월절 날 돌아가셔요. 1월 14일 놀랍습니다. 정확하게 1분 1초도 안 틀리게 일하시거든. 지금 뭘 걱정하시냐고.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모세가 건져내죠. 출애굽기 14장에 이제 홍해가 갈라져요. 갈라지는데 또 따라와 600 전차를 가지고 따라와 홍해 딱 가르고 그리고 저들 다 만약 물속에 다 잠겨버리게 만들고 따라오다가 다 죽게 만들고 건져내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란 이름 뜻이 자기 그 물에 건졌다는 뜻이거든요. 모세가 원래 나일강에 뛰었잖아요. 석 달 숨기다가 갈대상자에 내갖고 뛰어버렸거든요. 바로 왕의 공주가 건져냈거든요. 그래갖고 하여튼 희한하게 바로 왕 밑에가 살아. 공주 아들로. 하나님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어. 당당하게 그 40년 동안 거기에서 어머니, 친어머니가 여기 배시 전백해주고 키워주고 계속 하는 뭐 그래서 히브리 사상을 넣어준 거죠. 난 하나님 아들이다 계속. 세상에 하나님 얼마나 멋있어요. 어머니가 저쯤에서 저쪽 거기서 키우고 세상에 자기 새끼 저쯤에서 돈 받아 먹는 사람은 그분이요. 자기 자식 저쯤에서 돈 받아 먹었다니까. 여기 무슨 멋있어. 하나님 멋있어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요. 그러고 당당히 모세 인생이 40, 80, 120, 300 딱딱딱 정확하게 정해졌어요. 그리고 딱 80세 딱 불러가 40년 동안 딱 써먹고 120세를 딱 데려가죠.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한데 왜 우리가 벌벌 떨고 염려하는지 모르겠어. 믿음이 없어.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건데. 아,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모세 그 얘기 다 지금 있는데 물에 건져냈듯이 네 이름값에 너 이름 너 내가 물에서 건져냈어. 모세라는 것이 물에 건졌다는 뜻이거든요. 지 이름값에라고 자기 백성 홍해바에서 건져내버리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사명이 다 있어. 여러분 다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얼마나 더 속상합니까? 뭐 말 안 듣고 모세야 모세야 하고 막 40일 금식 쉽습니까? 물도 안 먹고 40일 금식. 근데 송아지 만들고 또 우상 숭배하고 난리네. 그냥 돌 파는 게 내버리잖아요. 모세가 그것도 모세가 화를 내고 혈기는 아니요 돌판 빨리 깨야 돼. 십계명 그것을 놔두면 다 죽이거든. 하나님과 계약을 빨리 깨부르고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 가지고 있으면 율법으로 다 죽여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 그리고 이 백성 용서해달라고. 나 지옥 보내라고 알아서 하라고 딱 막아버리고. 두 번째 이제 또 십계명 또 받지 않아요. 얼마나 고생했게 두 번 아니라고. 그래갖고 그 어려운 것을 다 감당을 해요. 다 감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모세 그 클라이막스 결국은 자기 백성이 결코 건져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여호수아에게 다 기름 부어주고 이 사명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고 요셉을 쓰셨지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한테 말했거든. 네 자손이 400년 동안 계기가 된다고 했거든요. 400년 계기가 되고 만들고. 근데 아브라함 비전이 이르려면 요셉을 궁무총리를 만들어야 돼. 애굽에 먼저 가가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이 있으면 안 되니까 자기 이 바로 12 아들 70 손자가 70명 딱 데리고 근데 어떻게 열두 아들 70 손자를 만드냐고. 열두 70제가 다 열두 아들 만들기도 어렵지만 그 손자가 70명 어떻게 만드냐고 정확하게 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애굽에서 낳고 해가지고 이제 큰 민족을 이뤄가지고 모세 등에 끄집어내야죠. 가나안 땅 끄집어내야죠. 홍해를 갈고 물 세례 줘야죠. 광야 40년 거치고 그래 훈련시키고 십계명 주고 말씀 주고 그래가지고 인도를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가는 방향을 알아야 되고 어디로 가냐고 지금 가는 방향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건 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뱀에게 선고를 합니다.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 상하고 너는 발꿈치를 상한다. 여인의 후손으로서 예수가 와야 되고 너는 머리 사지만 발꿈치 너는 시장 못 박지만 네 머리가 깨져.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땅 끝났어요. 잘 아셔야 돼. 창세 3장 15절 그래 놓고 그 하나하나 이루셔. 근데 이루는데 지금 이제 써먹어야지. 그래서 노아를 홍수에서 건져내고 샘 우리 샘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 인도에 내가지고 아브라함 인도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모세까지 와가지고 지금 출애굽 시킨 거. 그러면 우리는 하나 그 역할 모세는 모세 역할, 아브라함은 자기 역할만 잘하면 돼. 지금 뭐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오셔가지고 피 흘리시고 완성시켜가지고 이제 성령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교회 세웠어요. 교회 이제 교회 세워가지고 지금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시죠? 이제 다시 예수님 오셔. 그럼 오실 예수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서 신부단장한 거요. 그래서 교회를 반석 교회 세운 음부유관 되기지 못하리라. 마귀를 이기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청와대가 배고 아니에요. 잘 하셔야 돼요. 세상 거 좋아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뭔데 어느 그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말씀 믿음이 뭔가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는데 반드시 거기에 믿음 반응하는 사람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것보다 순종이라고 그런 거예요. 반응해야 돼. 움직여줘야 돼. 그러면 자기가 복이고 항상 지금도 선택 알아서 해야 돼요. 자기 의지는 좋기 때문에 안 하려고 뭐 고집부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쓰겠다 하면 쓰시라고 해야지. 다 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어떻게 해서 지금 포인트가 어디로 가냐고 방향 모르고 가면 죽거든요. 인생 방향이 어디로 가냐고. 예수가 오시기까지 해가지고 결국 오신 예수 부활 승천 성령 오셔가지고 다시 오신다. 그 예수 다시 오시기 위해서 전 세계 복음 전파라. 복음 전파에서 영혼 공식인데 교회를 통해인데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가 돼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지체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사단과 싸워가지고 마귀는 지옥 끌가려고 우리는 깨뜨려갖고 성령의 불이 와갖고 그래서 뭐 2시 기도 이러고 새벽 기도 이러고 8시 불받자고 뭐든지 계속 그리스도 구비하고 이래져가지고 전투 현장에서 하나 살려내자. 오직 하나 살려 디포티러든 때려든 뭘 하든지 간에 살려내갖고 생명 살리는데 쓰임받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어떻게 방향 알아야 돼. 그리고 어떻게 말씀해갖고 어떻게 여러분 읽고 만들까. 여러분이 행복과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면 저는 목회 잘하고 여러분 힘이 없어 재미가 없으면 제가 목회 못하고 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싶은 마음을 주고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고 또 교회가 시스템이 좀 돼야 되고 그래서 뭐 여기 등록만 하면 금방 살찌고 금방 믿음이 자라고 뽀뽀 자라고 금방 성숙해버렸다. 그거예요 이제.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혼자는 저는 못해요. 제가 하는 일은 딴 가밖에 없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강단 말씀밖에 없어요. 이거 해석해가지고 이거 그러면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잘 가르쳐주고 이거 움직인 거지. 제가 시간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고 뭘 하겠어요. 뭐래. 자 성령이 하시옵소서. 그리고 전전근근 뭐라 이제 시간이 쫓겨가 어찌할 좀 이러면서 아버지 난 항상 아버지 능력이 정도밖에 못된데 죄송하고 미안해. 요즘에는 그 기도가 많이 나와요. 주님 저는 죄송하고 미안해요. 정말 죄송하고 미안해요. 제가 좀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성도 참 행복하고 잘하게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게 했는데 영적 고수가 못 되니까 교회가 복 못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 꿈 이거 고수가 돼야 되는데 고수가 못 돼서는 시끄럽습니다. 뜨거운 것도 시끄러운 거 들리거든요. 성령 충만 막 시끄러운 것은 말만 열어나고 빈소리가 열어나지 실질이 없어요. 저는 모세는 훌륭하다. 40년 광야 생활 참고 사명감당하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하나 지옥 보내주라고 하면 와가보라고 끝까지 그 이루어가지고 정말 이드로한테도 딱 입 다물고 사나이 대장물 말없이 가야 돼. 나 알아주라고 누구 그 뭐 그런 얘기 없어. 주임모가 나오는데 우리가 주여 주인이시거든. 주여 해놓고 난 못하겠습니다. 뭐라고 주여 그러냐고 뭐 아니 주여 주님 내 주인은 그래놓고 난 못하겠습니다. 주여라고 하든 말든지 못하겠다 하든 말든지 나의 왕 나의 주인 그러고 못하겠대. 그게 믿음이요? 가다가 죽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쉴 수가 없겠어요. 다 여러분 다 넘어지는데 뭐 유대한 그때 일어난 그것이 유대한 거예요.
회개한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하고 뭘 해요.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고 빨리 인정해. 그래야 성령 와요. 그게 십자가 통과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요 가는 방향이 어디로 간가.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은 쭉 갑니다. 그 계획의 어느 한 부분에 그 역할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미 드라마 이미 다 그 해놨어요. 그 하나 그 배우가 엑스트라인 뭐 하나 그거 대사 외운 거예요. 그대로 자기들 말 안에 다 외워갖고 온 거예요. 똑같습니다. 다 자기 역만 잘하고 최후의 잘했냐 뭐냐 끝. 옆 사람 볼 거 없어요. 나의 달려갈 길 내 달려갈 길 라인이 있거든요. 여섯 명 땡땡 자기 라인만 달려가면 옆에 사람 부딪히면 안 되죠. 그러면 룰을 보면 거예요. 아, 자기만 저도 제 앞길만 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지 마.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올 때까지 한다. 너는 무슨 생각?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마지막 그랬잖아요. 나는 나를 따르라. 주님과 나와 관계예요. 주님과 나와 관계. 끝까지 내 역할을 감당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